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세무사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으로 부동산을 임대업이나 매매업을 할 경우에 세운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의 양도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나 일반 주식의 양도와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 양도는 조금 다르게 취급되고 있는데요. 먼저 일반 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식의 양도는 상장 시장에서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장내에서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가 되지만 대주주가 장내에서 양도한다든가 장외에서 양도한다든가 대주주가 아닌 자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가 되고요. 비상장 주식은 항상 과세가 됩니다. 이 대주주인지 아닌지 여부의 판단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벤처 이런 경우가 대주주 그분이 지분율과 시가총액으로 달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1%, 2%, 4% 이상. 네.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15억 이상, 코넥스는 10억 이상, 비상장 벤처는 40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가총액은 19년 기준이고요. 20년부터는 10억으로 또 21년부터는 5억으로 낮춰질 계획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에 따른 대주주 기준이 바뀜으로 인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대주주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하고 양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양도세율도 대주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중소기업과 또 중소기업 외로 세율이 나뉘는데요. 대부분 중소기업 주식이라고 보고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대주주의 경우에는 20% 세율입니다. 그러나 이 20% 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 이하일 때까지만이고요. 3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로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주주는 10%, 소수 주주 되겠죠. 그런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주식은 조금 다르게 취급됩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했다는 주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과점주주 주식과 부동산 과다법인 보유법인의 주식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과점주주의 주식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고 엔드 조건입니다. 그리고 주주 이름과 기타 주주, 즉 특수관계인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50% 이상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고 그 다음에 그 법인의 주식을 주주가 보유한 법인의 비율, 주식의 비율이 아니고 그 법인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그 과점주주들이 양도할 때 이 과점주주의 주식이라고 해서 좀 다르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그다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 합계액이 이번에는 80% 이상 자산총액이 80% 이상이고 업종이 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전문 휴양시설업 이런 것들을 경영하고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그런 법인의 주식 그리고 이번에는 딱 한 주 이상만 양도할 때라도 다 특별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얘기한 과점주주의 주식은 특수관계인 집단이 50% 이상 보유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집단 간의 주식 거래는 지분 비율을 변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주식의 취급이 아니라 일반 주식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과점 주주 간의 주식 양도는 일반 주식의 양도다. 그 다음에 몇 회에 걸쳐서 분할 양도한다면 첫 번째 양도가 50%가 안 되면 그건 일반 과세로 과세가 되고요. 주식 양도가. 근데 두 번째 양도했는데 그게 50% 넘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양도는 30%, 두 번째도 30% 양도를 함으로써 60%를 넘었다 하면 그 넘는 시점에서 과거에 일반 과세된 것까지 소급해서 특별히 과점주주 주식으로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특별하게 과점주주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 과다법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은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식 양도가
부동산 양도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런 법인의 주식은. 그래서 양도소득세율을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세율과 같은 42%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대신 단기 양도일지라도 단기 양도세율은 적용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마치 중과세하는 것처럼 10%포인트 세율을 추가 과세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처럼 같은 효과가 난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특정 주식들의 주식 그 양도세 과세 방법이 특별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